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약속 시간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? 내가 콜하기 전에 허동구 씨가 먼저 보자는 거 처음이잖아요. 나 왜 불렀어요? 혹시 나한테 꽂히셨나? 네?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했네. 맨날 싫다는 남자 억지로 불러낸 줄 알고. 드디어 동구 씨가 이 서유라의 매력에 사로잡힌 거죠? 아니, 서유라 씨. 오케이, 됐어요. 꽁 대신 닭이라고 박재준 씨 대신 호동 씨 한번 만나줄게요. 아, 저 그게 아니라. 말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. 나도 뭐 솔직히 술 몇 번 먹다 보니까 정이 좀 드네요. 의외로 남자다운 데도 있고 자상하고 무엇보다 술주정도 다 받아주고. 유라 씨, 원래 결혼을 잘하려면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많이 만나봐서 남자본을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연습상대로 한번 만나보자고요. 그런 의미로 내가 죽이는 쭈꾸미집 알아놨는데 오늘 거기서 소맥 한잔 콜? 가요? 아, 좀 제발 진정 좀 하고 남의 말 좀 들어요. 무슨 말이야? 아, 얼른 말해봐요. 대체 할 말이 뭔데요? 아니, 다른 사람들 오면 같이 한다니까요. 동구야! 유라 씨. 뭐야? 더블 데이트야? 아니면 박재준 씨랑 강희수 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술이라도 사나? 아니, 술은 열 번이라도 사죠. 근데 진짜 왜 보자고 했어요? 아, 박재준 씨하고 서유라 씨 핸드폰 좀 줘봐요. 핸드폰이요?